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밀가루 발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아까 낮에 뭐 먹으면서 이제 유튜브를 잠깐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안 좋다. 그리고 그 음식을 이제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줄여보자. 그리고 무슨 앱이 있답니다. 밀가루 음식을 줄이는. 나는 이제 국수를 안 먹겠다 그러면 이제 국수를 안 먹게 하는 앱이 있고, 그리고 뭐 밀가루 음식 전체를 안 먹겠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는 이제 앱이 있답니다. 그걸 또 소개도 하고, 그리고 밀가루 음식이 이제 왜 사람한테 안 좋은지 그런 것도 이제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밀가루 음식 빼고, 그 다음에 매운 음식 빼고, 짠 음식 빼고, 그러면 먹을 거 있습니까? 네, 그런 거 먹을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나 저러나 밀가루 음식을 아무거나 살 수 없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줄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저희들은 이제 밀가루 음식을 발효해서 먹어. 그러면 훨씬 더 좋아. 이제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이제 밀가루 음식을 어떻게 발효하냐.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발효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뭐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발효빵, 이제 뭐 무슨 효모로 발효한 무슨 빵 이런 거는 다른 빵보다 좀 더 비쌉니다. 마트 가도 빵들은 이제 발효빵들 이런 거는 일반 그 밀가루 빵이 한 식빵 같은 게 요게 뭐 한 2,000원 정도 한다 그러면 그건 한 3,000원 정도 이렇게 뭐 2,500원에 3,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가격이 더 비싸죠. 그래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또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사용이 되죠. 그것 때문에 가격이 비싼데,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이제 이 밀가루 음식들을 다 버려서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저거 비슷한 종들끼리는 어차든 좀 이렇게 자주 만나고 또 뭐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침묵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밀가루를 여러분들이 이제 밀가루를 발효한 음식을 한 가지만 먹어도 다른 음식들 뭐 이렇게 세 개, 네 개를 먹었다. 그러니까 발효한 밀가루 음식을 하나 먹었다. 그리고 발효하지 않은 밀가루 음식을 세 개, 네 개 먹었다. 그럼 장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 발효 안 한 이제 밀가루 음식까지 같이 발효를 시킵니다. 장 안에서.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발효시키는 균들이 야무지고 시하고 건강해야 되겠죠. 그 균들이 빌빌거리고 그러면 뭐 들어온 거 지가 먹은 이제 그 발효빵도 제대로 이제 발효를 못 시켜야지 빌빌거리는데 다른 것까지 발효시킬 수는 없죠. 근데 그 균들이 야무지고 시라고 건강하고 그러면 그 한 종류만 먹어도 나머지 그 이렇게 밀가루 음식들을 장에서 같이 이렇게 소화 흡수하고 발효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먹는 모든 밀가루 음식을 다 발효시킬 수는 없어도 하루에 발효 이제 밀가루 발효 음식을 한 개 정도는 먹자. 뭐 하루에 한 개가 안 된다 그러면 이틀에 한 개라도, 이틀에 한 개 안 된다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하나라도 먹자. 그러면 거기서 있는 미생물들이 여러분들이 먹었던 이제 장내 다른 이제 그 밀가루들을 발효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하게 된다. 그걸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그런 이제 작용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제 손자 그거 까자 구워줄 때 이제 그 까자가 이제 어차피 재료가 밀가루잖아요. 그러면 그 밀가루를 전부 발효시켜가지고 까자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손자가 까자를 이렇게 먹어도 발효 까자 하나만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제 밀가루 음식들을 먹어도 그것도 장내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중화되고 발효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 빼고 하면 먹을 게 없고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쩔쩔 굶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밀가루 음식들이 대부분 다 맛이 있잖아요. 예. 이 맛있는 거 보면 대부분 다 밀가루 음식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지만 그걸 다시 이렇게 상쇄시키고 내 몸에 좋게 하는 이제 밀가루 발효 음식을 한 개라도 먹게 되면 훨씬 더 나아진다.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제가 이제 표고버섯
이제 표고버섯을 발효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제비를 만들 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수제비 만들 때 이제 그냥 밀가루만 이렇게 떡을 지게 하지 말고 이제 수제비에다가 표고버섯을 뭐 예를 들어서 한 5%나 10% 정도만 표고버섯 발효 예, 표고버섯을 발효를 해야 되죠. 발효한 표고버섯을 밀가루 반죽에다가 뭐 5%나 10% 정도만 넣고 일정한 시간을 또는 예를 들어서 하루 정도 이제 숙성을 시키면 그 밀가루가 이제 표고버섯 발효 밀가루가 돼버리는 거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제비를 만든다든지 뭐 칼국수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밀가루 발효 그 음식이 되는 거죠. 요런 이제 그거로 해가지고 표고버섯을 이제 어떻게 발효하는지 이제 그에 대해서 요거 끝나고 다음 시간에 바로 또 녹화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